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비스TV의 케빈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한 하우비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번에도 약 3주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펄슬이 많은 이유가 한 명의 셀러한테서만 구매한 게 아니라 다양한 상점에서 구매를 해서 각각 따로 패키지가 모아져서 한 번에 도착한 거고요.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제품들이 꽤나 있습니다. 뭐 레고뿐만이라 기타 자파들이요.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으면 좋은 게 혹여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좋은 에비던스가 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트러블이 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레고 리뷰 영상도 올리고 뭐 증거로 영상 촬영도 하니까 뭐 일석이조인 거죠. 저는 현재 알리에서 플래티넘 회원이고요. 회원 등급은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나뉘고요. 다이아몬드가 최고 회원 등급이고 그 바로 밑에가 현재 제 회원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버라든지 골드보다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쿠폰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어드밴티지가 많습니다. Meaning that I'm a regular here. 참고로 영어에서 단골 손님 뭐 이런 말을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regula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식당에 갔을 때 친구가 이어 단골이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Are you a regular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레고 리뷰를 하면서 영어까지 알려주는 한국 유튜버는 단언컨대 케빈TV 채널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보다도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댓글이 너무 없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거든요. 두서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바로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까짓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그럼 먼저 박스 제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뜯는 재미는 언제나 인내주죠.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요. 자, 먼저 보면은 닌자고입니다, 닌자고. 이게 단종된 닌자고 제품이어서 꽤나 희귀한 거거든요. 나중에 레고 리뷰 영상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스켈레톤 미니 피규어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좀 희귀한 녀석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단종돼가지고 연결해서 이런 해골 얼굴 이런 게 있고 다음 조그만한 녀석이네. 하도 많이 시켜서 뭘 시켰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어벤져스의 닥터 스트레인지. 이제 9버전이거든요. 이것도 좀 구하기 힘든 제품이고, 이거는 전에 원피스 니코 로빈인데 이 프린팅이 좀 하자가 많아가지고 새로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프린팅 상태가 좋은 걸로 왔네요. 다음은 이 녀석. 망치도 하여라. 나와라. 자, 우빗 와르그. 와르그 세 마리하고 회색깔도 주문을 했거든요.
어? 아하, 이 셀러 보소. 이게 제가 시킨 녀석이 아닌데, 이거는 좀 디스퓨트를 걸어야 될 것 같네요. 이미지랑 다른 게 왔네요. What an idiot sandwich. What are you? An idiot sandwich. An idiot sandwich what? An idiot sandwich Japan. 자, 다음은, 아, 큰 녀석만 좀 이따 열고. 아하, 지금 잘못 온 제품이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도, 각각 다른 셀러한테 주문을 해도, 배송비는 단 1도 안 들었어요. 이게 알리의 또 좋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닌자고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제가 좀 필요한 부품이 있어서거든요. 이거 좀 케이스 상태는 좀 외로운데 하나만 열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테이프로 와, 이게 안 열리네. 이렇게 보면은 케이스 여기에 이렇게 열면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열면은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갑옷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한 거예요. 이게 1점 몇 불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렴하게 배송비 없이 무료로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 갑옷 제품 정품에도 없고 짝퉁에서도 이 제품밖에 색상의 사무라이 갑옷이 이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스코르스인데. 자, 다음은 제일 큰 제품인데 키가 좀 크네요. 뭐가 들었을지. 아하, 킹스 가든 메탈릭 실버 버전. 메탈릭 골드 버전과 실버 버전. 제가 처음에 그 왕자의 게임 킹스 가든 올린 제품들은 노멀한 버전이고요. 이게 또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메탈릭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조만간에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